하라고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네, 주민들, 우리 멋진 스텝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밥 먹네요. 낙타 지나갔어요. 네, 우리 친구는요, 등에 봉이 있죠. 저 봉이 한 개면 단봉 낙타, 두 개면 쌍봉 낙타라고 하고요. 자, 저 봉이는 나갈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아주 예쁜 여자친구예요. 네, 우리 약타 친구에 이어서 이번에 대머리 반대편에서 우리 대머리 황새 친구 만나볼 건데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름에 걸맞은 대머리가 된 친구예요. 네, 우리 멋진 대머리 황새 친구 만나봤다면요. 이번에 우리 바바리 형 친구들. 가 있죠. 네, 바로 커다란 뿔과 풍성한 가슴털인데요. 네, 우리 친구 저 커다란 뿔은요, 모래를 퍼서 모래 샤워를 하는 데 사용하고요. 네, 우리 친구 저 풍성한 가슴털은요, 모래바람이 불 때 입과 코를 가려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처럼 사용을 할 수 네, 어린 친구들 아주 복실복실한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춥고 높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어서 털이 아주 촘촘하고 따뜻하고요. 네, 1년에 약 4에서 5kg의 털이 자라는데 스스로 털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미용을 해주고 있는 친구예요. 네, 네 자, 우리 아시지만 우리 덕분에 우리 멋있는 코끼리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안녕. 와, 진짜 크죠? 네, 자, 우리 두 친구,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코를 높이 들어서 밥을 먹고 있는 친구, 바로 13살 남자친구 우다라이고요. 자, 우리 우다라 뒤에 서 있는 우리 얼굴이 아주 잘 보이는 친구가 바로 23살 여자친구 하키예요. 네, 자, 우리 두 친구, 13살이요. 우리 친구는 바로 33살 남자친구고요. 네, 바로 코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혹시 아는 병이 있나요? 코식이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커다란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약 180cm의 큰 키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고요. 1년에 약 1m씩 자라서 자라면 약 4에서 5m, 무려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까지 자라는 친구고요. 또 우리 친구 몸을 보시면요, 그물무늬가 있죠. 그래서 그물무늬 기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우리 기린 친구 이따가 앞에서 한 번 더 가까이서 만나볼 때 엄마 사자가 할까요? 아빠 사자가 할까요? 아빠요? 엄마요? 우리 다 사파리 갔다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사자가 주로 사냥을 하고요. 우리 아빠 사자는요, 주로 저렇게 커다란 갈비를 가지고 있죠. 피부색, 검은색이요? 흰색! 정답은 검정색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 코 보고, 우리 친구들 검정색 펜치가 가까워가지고 코 안쪽으로 넣으시고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로 손 밖으로 내미시면 안 돼요. 네, 손 안쪽으로 넣으세요. 네, 자, 우리 기린 친구 발색 준비자들 우리 소름 지르면 어릴 때 우리 노르는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대부분 오른쪽에서 1년대 친구 잠깐 만나볼 건데요. 네, 우리 친구 겉보기에는 사슴처럼 생겼지만 위가 4개가 있는 석가동물이고요. 네, 그래서 대세김질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린 친구 발색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까이 온 친구는요, 바로 포티라는 친구고요. 우리 에버랜드 40주년에 태어나서 포티라는 이름 지어줬어요. 네, 우리 포티는요, 7살 여자친구고요. 네, 7살이에요. 포티야, 포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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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 네, 포티 아주 긴 걸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털 길이가 무리였어요. 굉장히 예쁘죠? 네, 영어로 플라밍고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예쁜 분홍색 깃털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는 흰색이나 회색의 무채색 그리고 저기 엉덩이에 동굴과일이 누워있는 우리 치타 친구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치타 다 발견하셨나요? 네, 동굴과일. 여기 들어가나? 안녕하세요. 진짜 오는 거 같지? 그치.
왜 이렇게 웃겨? 아, 또 나온다. 휴가 휴가. 잡고 있어요? 왜 그만둬? 또! 어, 이런. 또! 계속 나와. 어이야. 계속 나와주고, 살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 오, 멋지다. 난 여기로 위에 갔죠?